제 시간 첫 곡으로 바람과 구름이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. 오늘은 뭐 바람이 살살 불고 있긴 하지만 좀 바람이 좀 따스한 것 같아요. 뭐 바람이 따스한 것 같고요. 이제 코로나19도 이게 좀 종식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여기 모니터에 악보 나오게 그 안 되나요? 앞에 모니터에 악보 나오게. 아 그래요? 그러면 겪는 질로 해야 돼서 이러다가 사팔 되겠어요 눈이. 네. 그래서 자 일단 페이스북을 켜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네 김희영님. 네, 가수 현강님 반갑습니다. 김혜란님 반갑습니다. 네, 함께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. 또 오늘 또 변함없이 또 몇몇 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그 우리 임성택 대표님 계좌로 입금을 해주셔도 되고요. 또 유튜브에 가셔서 또 슈퍼챗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또 전화번호를 저장하셔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. 바람 나는 그 영혼을 바람
감사합니다. 장기현의 분다분다라는 곡 전해드렸어요. 밖에는 상큼한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. 이 안에는 난방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두 곡 불렀는데 땀이 이제 삐질삐질 솟아나기 시작을 해요. 자, 이럴 때는 시원하게 통나무집에서 맛있는 점심 도시락 까 먹으면서 바람 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통나무집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좀 시원해졌나요? 네, 아직 뭐 시원함을 찾기에는 계절이 좀 이르긴 하지만 네, 제 마음속에는 벌써 봄도 활짝 와 있고요. 네, 시원한 봄바람이 네, 그리운 생각이 나는 그런 노래들로 지금 불러드리고 있습니다. 네, 김옥수님 네, 반갑습니다. 오세아 팬 여러분께서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에도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. 네, 자 우리 오빠다 오빠, 네, 우리 혜성 오빠가 이렇게 통크게 또 협찬을 해줬어요. 그 노래도 불러주고 재능 기부도 해주고 모금까지 해주시고 또 김혜란님, 네 반갑습니다. 또 현강님, 네 현강님, 네, 감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다음에 네, 김종현님, 네 김종현님, 네 감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자 이번에는 불어라 바람아, 불어라 바람아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.
불어라 바람아. 너무 바람 그런 것 같아요. 네, 자, 함께 해주시는 분들 네, 감사드리고요. 네, 조원국님 반갑습니다. 네, 네,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자 이번에는 예전에 정말 인기 있었던 뭐 요즘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김범룡의 바람 이 곡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그 옆을 보고 하니까 눈이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 약간 좀 사시가 될 것 같아요. 이쪽으로 이렇게 좀 돌리고 네. 자, 바람의 소원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.
사랑하려고 애를 써봐도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. 그냥 어떡하나요? 눈물하면 어떡하나요? 바람의 소원이라는 곡. 아니 아직 달도 안 떴는데 짐승의 소리가. 네, 고맙습니다. 또 이제 바람 그러니까 제 노래를 불러야 돼요. 봄이 오면 새울고 꽃피는 꽃피고 새우는 봄이 오면 잃어버린 고향을 생각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 뭐가 있을까요? 네, 청풍연가. 네, 맞습니다. 내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을 했네. 아, 대답 좀 일찍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. 네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네, 꽃피고 새우는 봄이 오면 고향을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? 네. 네, 그러면 제 노래 청풍연가 한 곡 네, 마지못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네, 고맙습니다. 제 노래 청풍경가. 네. 아, 신청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. 네, 불러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떤 분이 우리 오빠 왔어요? 네. 네, 고맙습니다. 나사가 빠진 게 아니라 좀 풀린 것 같아요. 빠지기 직전. 빠지기 직전. 아. 두 곡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팝송 한 곡 하고요, 또 우리 노래 한 곡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.
맞습니다. 네. 네, 이제 제가 함께한 시간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요. 또 이렇게 작은 정성이지만 이렇게 보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. 이제 다음 시간은 또 야생마 같은 멋진 선아이 배원진 씨의 시원한 무대가 노래하고 끝나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곡은 강산의 노래 한 곡 전해드리고요. 저희 시간 마치겠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들만의 신비가
게 두려워 말아요.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멋진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. 변희 씨의 멋진 무대 이어지겠습니다.